애들이랑 꽤 많이 있는데 어른도 많지만은 그 안을 보니 예상 외의 풍경이 펼쳐집니다. 들어오니까 손님이 꽤 많네. 단골 손님이 많죠. 모든 사람들이 계속 와서 먹어요. 여기는 사장님 모든 라볶이 하나 부탁합니다. 저기 사장님 혼자 하신 것 같아요. 한번 인연을 맺으면 단골이 되고 만다는 이곳 분식집. 그 인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라볶이가 존재합니다. 일단 그 비주얼부터 확인해 보는데요. 언뜻 평범해 보이는 첫인상 속에서 범상치 않은 뭔가를 감지하는 필감산 셰프. 이게 무슨 냄새요? 그냥 고추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꼭 짬뽕 국물 같은 냄새 같은 나는 거 있죠? 향이 좀 특이한가 봅니다. 해물 냄새가 같은 국물. 먼저 국물부터 맛보는데요. 음미할수록 퍼지는 깊은 맛. 떡볶이 국물이 아니야. 반응을 보니 이거 보통 양념 소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. 대체 이 안에 깃든 비법의 정체는 뭘까요? 냄새가 벌써부터 해물 냄새가 날 정도로. 짬뽕도 아닌데 해물 냄새가 난다니 거참 신기하긴 합니다. 탐색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식에 들어가는 필 셰프. 그런데 와, 이거 맛있다. 괜찮다. 한입 넣자마자 터지는 반사 반응. 이거 아무래도 보통 라볶이는 아닌 것 같죠? 말문이 맥혀 진짜. 아, 떡볶이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하고 성이 다르다니까. 너무 소스의 향기로움이 그대로 본거 나와요 진짜. 아, 소스가 예술이야.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이 집의 필수 코스. 꼬마 김밥. 라볶이 소스와 환상궁합을 이루는 꼬마 김밥이 등장합니다. 지금 먹어야 맛이 돼요. 명성자자한 그 조합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? 온몸으로 대답을 대신하는 필 셰프. 맛있어요. 이 양념장이 보통 양념장이 아닌 것 같아요, 지금. 많은 생강 이런 거 써가지고 되지도 않아요. 뭔가가 좀 있어요.